우리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4절 시작점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느냐, 왜 택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왜 굳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를 구약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라는 말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받은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무슨 말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무엇이 진정한 영생을 줄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여럿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축복은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했다냐면 너의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서 하겠다. 그 이삭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결단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중에 갖게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럿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 구약이에요. 다른 신들은 구원을 줄수 없다. 오직 구원을 줄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걸 나타나셨고 이제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것이 올 때까지. 율법도 그림자예요. 그 율법을 그들이 열심히 지켜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왜냐하면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첫 언약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을 미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온전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1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틀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 부르심 입은 거 맞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영생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구나. 그런데 이 영원한 기업, 이 약속,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라고 말해요. 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바로 영생이고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구나.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주시려니까 지극히 큰 약속, 그 영생을 얻으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성한 성품,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가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니까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것은 멍에를 메야 된다는 이 멍에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자 온유한 심령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심령이에요. 내 심령은 싫어, 좋아 하는 이 내 의가 벌떡벌떡 일어나죠.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온유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 사하고 또 그 영원한 약속인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멍에 십자가를 치신 그 멍에 그것이 멍에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영생의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려니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가면 육신의 사람의 마음은 일곱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모든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분명히 원수가 된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또 무엇과 부딪히냐면 바로 성령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려요. 절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얻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걸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도록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만큼 이것이 그 십자가 외에는 가질 수 없는 이유 바로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은 다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서 나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깥의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것도 내 안에 있는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정욕과 거짓과 음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더러운 칠악,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면 날수록 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단계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곱 악이 있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일곱 단계를 허락하시더라는 믿음의 덕을. 덕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절제가 돼야지.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를 하다 보니까 인내를.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자가 경건해지는 것. 우리 경건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죠.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죽었느냐에 따라서 경건한 자가 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아, 나를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구나. 이것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내 멍에를 미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멍에는 그분이 같이 지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천사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래서 정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이 경건하려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걸 이길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중요한 거, 이 믿음의 단계를 갈 때 결단코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믿음과 함께 시작될 때 나는 없어야 돼요.
왜? 믿음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의 믿음이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 이거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단계로 일단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육신의 사람은 죽고, 육신의 정욕은 죽고, 육신의 소욕은 완전히 못 봐가지고 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로서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을 걷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내 안에서 육신 생각이 떠오르거나 육신의 마음이 나한테 떠올 때는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길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주 안에서 내가 거룩한 생명을 얻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택하심을 받아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려면 이 생명을 가진 증거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 단계가 아직 몇 단계 나아간 사람 아니면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많은 사람 다 종류가 다르죠. 그만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소욕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느냐 그 차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영의 생각을 하려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그 길을 간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열매가 늘 있어라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한 열매는 죄인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믿음의 덕을 덕이 생명의 열매죠.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많아서 교만해졌다 그건 온전한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 절제 예 열매 인내 열매 경건의 열매 형제 우애 열매 사랑의 열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먹기 위해서 일하죠. 돈 벌어야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농사를 짓는 건 곡식을 거둬야 되니까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을 먹는데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더 구하고 더 찾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게으르지 않은 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다음에 뭐에 게으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먹은 자는 절대 주님 앞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지 않는 건 먹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먹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기뻐하는 짓을 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더 사랑하게 되지.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더 깊어지니까 이 심령 안에서요. 연애하는 심령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 첫눈에 빠진 것 같고 끝까지 가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사랑에 빠져요. 근데 첫눈에는 반했는데 만났는데 그냥 실망만 계속 해봐요. 사랑하겠어요? 못하죠. 우리 예수님 알아가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 속에서 뭘 말해요?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이 큰지,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아이고 이거 나 못하겠어, 힘들어, 그냥 내 팽개치고 싶은데 팽개칠 수도 없고 짊어지자니 힘들고 이게 무겁고 힘들어져요. 왜? 이게 율법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율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 무겁고 무겁고 무거워서 나중에는 교회 봉사 많이 하다가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람들.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번아웃 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연애하면서 번아웃 되는 사람 있어요? 연애하면 밤잠 안 자면서 전화 걸고 그러더라고요. 에? 또 만나고, 만나도 또 만나고, 만나고 헤어져서도 또 전화 걸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데 번아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 너무 좋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감사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길이 아주 쉽게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쉬지 않고 게으르지 말고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요, 그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이 십자가에 갈 수 없어요. 결단코 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만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도무지 죽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잘못 먹은 거예요. 지식으로 먹은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먹지 말고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없다 하신 것은 무엇으로 죄 없다 한 거예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죄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얻을 수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린 자는 십자가를 외면해요. 십자가 밖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외면하는 거, 이것은 바로 소경이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외면합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단계를 가지 않으면서 천국은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휴거 언제 오시나, 나 휴거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러고서는 집안에 은둔 생활하고 사람과 관계를 안 하고, 왜 사람 만나면 더러워지니까 사람 관계 안 하고, 그러면 중도 그럼 휴거하겠네요. 속세와 떠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과 떠나서 절에서 목탁 치면서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안 하고 속세를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두글두글두글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나 거룩해, 나 거룩해, 나는 거룩해, 집안에서 거룩 거룩 거룩.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구한테 했어요? 한 데나리온 땅에 묻은 자에게
그렇게 말했어.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 거룩하다. 나 혼자 예수 믿는다. 나 혼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걸 다 묻어두고 집 안에서 꽁꽁 숨어 있어. 나가서 사람 만나면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알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생명, 내가 받은 이 은혜, 이것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 내가 경험했다면 이것을 들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고립시키고 그리고 나를 당분간 계속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무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리가 우글우글 되는 곳에 내가 나아가야 하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니까. 우리 안에 정말 신성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면 물어뜯기고 핥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봐도 현혹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봐도 부럽지 않은 부요가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부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그 천국의 부요를 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그물 돌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필요로 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아셔야 하는 거 이건 잊으면 안 돼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십자가의 보배피가 아니라면 나는 구속이 없다. 나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인식시켜지고 각인시켜야 되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내게 알아가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자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니까 알아지는 거죠. 멀리 볼 수 없다 그랬죠. 소경은 멀리 볼 수 없는 사람. 안경을 써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멀리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열려야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이 열리고 영적으로 이 진리가 열리면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는 거냐.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 또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 통일시키려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주님은 그것을 할 때까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계시는 이유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불러 모으시는데 어디로 불러 모으시냐? 바로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 오게 하면 그들이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니까 서로 화목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미혹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구원을 찾고 안식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소경이 된 자들은 저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된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데 오직 이 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이유를 이제 알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단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넉넉한 것은 안식이라고 표현하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안식입니다. 근데 누가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안식으로 들어가셨고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를 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로서 절대로 무엇에든지 어디 있으셨든지 언제든지 실족함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은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생,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는 자라면 그는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실족함이 없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안식을 어떻게 누렸는지 말해주고 있죠.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몸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이 심령 안에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평강을 계속 누리는 자죠.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가 되려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늘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강, 주 안에서 주신 십자가가 내게 안식과 평강을 주면 그 평강이 날 늘 주장하는 거. 어디서 말미암아요? 믿음에서 말미암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믿음이 아닌 것으로 평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걱정스러운 것도 주님께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억울한 것도 맡기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마음이 평강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무슨 가르침?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권면하고 또 늘 모든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여, 나는 그 은혜 속에서 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무엇인지 이제 아셨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죄를 사해 주셨대.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부르심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그 약속인 영생, 그 하늘에 기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내 뒤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려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려니까 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야 하는,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모든 걸 묻고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하려니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다는 말은 호흡같이 호흡할 때 힘들게 호흡 안 하죠.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늘 교제하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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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예수님을 찾으시고. 왜? 주님은 나를 지금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이 되야만 하나가 되어지고 한 나라 한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당연히 이 길을 이끌어 가실 거거든. 내가 싫다고 뻗댕겨도 주님이 옆에서 가자 아들아 가자, 힘들어도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안에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채우면 달려가면서도 생각나, 달려가면서도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니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그러니까 얼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늘 생각이 나겠어요. 여기에 새겨지는 영으로 말씀을 많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묵상해야 돼요.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씹어 먹어서 맛을 알아야 돼요. 씹어 먹을수록 먹을수록 고기가 씹을수록 거기서 단맛이 나고 고기의 맛을 아는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씹어 먹어야 돼요. 왜 이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묵상하고 묵상하고 씹어 먹고 씹어 먹고 먹다 보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다 쪼개서 더러운 것은 다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 약해진 부분은 또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서 그분 앞에 나는 주여 아버지, 결국 고백할 건 주가 아니시면 나는 주께로 나아갈 수 없나이다. 오직 십자가에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난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절제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아멘. 사랑할 수 없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죽지 않은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 피를 나는 내 자식도 내 말 안 들으면 꼴비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무조건 그 자식을 품을 수 있는 건 엄마의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언제든지 실족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쉼을 얻게 되어지고 그 쉼을 얻는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안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야만 안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곳에서도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안식을 누려야 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곤 결단코 이 안식 누릴 수 없어요. 결단코 신의 성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하지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하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능히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참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그 약속, 그 영생,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이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이 보배롭고 큰 상급을 내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